서울 서초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낙후된 도심 물류시설이 물류와 유통, 그리고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로 재정비됩니다. 시범단지에는 일반 물류터미널 5개소와 유통 업무 설비 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일반 물류터미널은 서울 서초구, 양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충북 청주시로 선정됐으며 유통 업무 설비는 서울 금천구로 정해졌습니다. 시범단지는 국가계획에 반영돼 7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빠르면 2017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개발되면 도시물류 서비스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물류, 유통, 산업이 융복합된 물류혁신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